지금 회사 입장이 어떤지 알긴 합니까? 우리가 가진 무기가 뭡니까? 정보예요, 정보. 군인이 빈총 들고 전쟁에 나가는 거 봤습니까? 이렇게 성과도 없이 우리 패만 놓치 지켜버리면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합니까? 아! 당분간 내 지시가 있을 때까지 청방 수사는 올스톱입니다. 부장님. 나가들 봐요. 잔들 들지? 그동안 수고들 많았어. 건배! 건배! 회들 먹자고. 봤지? 아, 주먹, 우리 지난번 이 녀석 말이야. 왜 이렇게 말이 없는 줄 알아? 아, 한국말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내 말을 어떻게 알아들어? 어? 따라봐. 어, 그래, 뭔 인사는? 글쎄요, 그냥 과묵한 친구 같은데요. 어, 오케이. 네가 한번 맞춰봐. 맞추면 상 줄게. 말이 필요 없으니까 하지 않는 거겠죠. 회장님과 눈빛만 봐도 통하고 부하들은 손짓만 해도 알아들으니까. 회장님은 나랑도 눈빛이 안 통하는데 질투 나네. 이렇게 통하면 되잖아. 제가 맞춘 겁니까? 비슷하긴 한데 말이야, 정답은 아니야. 진짜 궁금한 사람들은 지라프한테 직접 물어봐! 자. 어, 미안해. 그래. 술 맞는다, 오늘. 우와! 언니 이리 와서 너 이 새끼 나보다 한참 아래더만. 한잔 따라보지? 새끼? 언제부터 이 바닥이 경로우대였어? 서열로 따져 임마. 서열 같은 소리하고 자빠져. 막 팔 빠지겠단 마. 아 이제 별놈이 다 깜빡대네 진짜. 씨. 뭐시? 별놈? 깜쪽. 또 이 자식아. 야 너 씨 뭔데 자꾸 나한테 거야. 아. 너 진짜 깜쪽거리지 마. 너 진짜 죽어. 태국선 어땠는지 몰라도 여기선 위아래 잘 닦아라. 케이만 믿고 까불다가 골로 가는 수가 있어. 알았어? 됐어. 그렇게 해. 자기 이렇게 즐거운 표정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즐거워 보여? 내가?
아가씨 때문이라면 너무 마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장님 뜻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방해 명령을 따르는 것이 회장님과 아가씨 두 분에게 모두 최선의 선택이셨습니다. 그렇지. 역시 그런 거겠지. 언제 아가씨랑 식사나 한번 하시죠. 제가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아리가 전에는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나? 아가씨는 마음이 맑은 분입니다. 저랑은 많이 다르죠. 형, 사람이 변했어. 또 뭔데? 아주 그냥 출세하려고 눈이 새파래져갖고 위만 보고 사냐? 아래는 안 보여? 형은 기억 안 날지 몰라도 방콕 살 때마다 형 이러지 않았어. 더 의리 있고 사랑 같고. 아 몰라. 형도 자기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임마, 그게 아니고. 아 몰라. 자기 술 많이 안 했지? 나 좀 태워다 줘.